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동영상을 제대로 많이 올리지를 못해서 유튜브 회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네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최악으로 지난 한주 동안에 5일간 하락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하락해서 거의 뭐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일 동안 멘붕에 빠뜨려 놓고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차트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분이 포트에 주도주가 없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지금 주도주가 가고 있는 거는 뭐 당연히 방산주가 주도주가 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대표적인 게 하나요로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주도주가 전기 종목으로 현대 대표적인 종목만 얘기할게. 현대 일렉트릭 아직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방산 전기 그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냐면 조선이 조금씩 바이오가 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은 많이 조정을 했는데요. 바이오가 지금 나간 게 뭐냐면 알테오젠 워낙 많이 올라갔고 지금 알테오젠하고 또 리가켄바이오는 좀 조정을 했지만 상당히 많이 나갔죠.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역시 오늘 강하게 나가면서 현대미포가 실적 개선에 이어서 또 52주 신고가는 아직 안 냈지만 12만 2,800원인가 이걸 넘어가면 52주 신고가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10월달에 매출액이 그 잠정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이 지난달에 비해서 증가되면서 오늘 강하게 이렇게 솟구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런 것이 주도주인데 주도주가 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두려워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보진 못하고 결국 그죠. 비주도주만 잔뜩 들고 있다면 수익이 커질 수가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거의 400만 이상이 삼성전자에 올인하고 있어서 투자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끊임없이 삼성전자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손실 저기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반등은 자사주 매입 뭐어 3조 자사주 매수 매입하자마자 바로 전량 소각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죠. 이제 다만 이제 HBM3에서 이제 넘어가는 HBM4가 아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아마 그 실적의 판가름이 나는 것이 여기에 가지 않을까. 이것이 원래 내년 후년 2026년에 양산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앞당겨질지는 모르겠어요. 이쯤 이게 3E까지 돼 있고 요게 이제 5세대, 요게 6세대인데요. 그러면 2026년부터 본격 양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년부터 양산이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는 AI 그룹들 미국에 이런 것들이 지금 HBM4를 갖다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상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5년으로 앞당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3E가 이제 12단에서 16단으로 지금 내년에는 갈 거고요. 2026년에는 HBM4로다가 뭐 22단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뭐 그죠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뉴스에 나온 거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도주가 없이 여러분들이 그죠 좋아하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주도주를 지금 얘기한 주도주 업군에 속한 종목들을 들고 있다면 뭐
손실이 났어도 이익을 반환했어도 아마 손실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조금씩 올라와서 좀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현대미포조선이 실적 개선해서 이제 지난달에 지난 분기에 이어서 실적 개선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이 주도주를 꼭 가져가야 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알테오젠이 이틀 조정했는데 그것은 뭐 트럼프의 그 전략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마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때 금리 인하가 더 지연 가능성과 함께 그 백신 회의론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이게 뭐 오늘 알테오젠이 강하게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지난주 45만 원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뭐죠?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4일 동안, 5일 동안 떨어지고요. 오늘은 또 그것 때문에 더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뭐 지지하고 나간다면 뭐 추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주도주가 갈 때 주도주를 잘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큰 수익이 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식 물타기입니다. 주식 물타기를 하면 손실이 더 커져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듯이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올라갈 때 피라미딩을 해서 수익을 크게 늘려가야 되는 건데 뭐 제시리버모아의 특징은 30%, 40% 이렇게 피라미딩을 하고요. 또 어떤 전문가는 뭐 1% 한다는데 저희는 그런 전략은 안 씁니다. 이 전략 둘 다 다 아니고요. 유료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뭐 얼마를 샀든 간에 50%씩 낮춰서 사는 방법 감소시켜서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을 깔고 하고 가격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그거는 그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조정할 때 못 견딥니다. 단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것이고요. 1%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1% 100만 원 샀다고 가정하자. 1억에 100만 원. 그럼 올라갔다가 눌려서 1% 또 100만 원 사게 되면 200만 원 중에 단가를 빨리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정이 좀 깊어지면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동일 비중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비중 100만 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조정이 그러면 내가 100만 원뿐이 없는데 수익을 얼마나 깔고 갈 거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샀는데 또 100만 원 사게 되면 단가가 확 올라가죠. 왜냐하면 동일 비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100만 원 샀는데 여기에 500만 원 산다. 이것도 단가를 빨리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단가를 빨리 올리게 되면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만약에 100만 원 샀다면 50만 원을 늘려가고 그다음 150이 됐으니까 거기에 또 줄여서 70만 원만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단가가 빨리 올라가지 않아서 길게 멀리 갈 수 있는 수익을 깔고 가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다가 조정이 깊어지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길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피라미딩 전략은 정확히 유료방에서 제대로 배우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갔을 때 그죠 수익이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요 피라미딩 전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를 꼭 들고 가서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여러분의 계좌가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런 전략이 없다면 여러분만의 전략을 다시 짜서 만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라미딩 전략이 좋은 거는 다 알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피라미딩 할 거냐가 여러분이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단가 이렇게 조정이 깊어질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단가를 많이 올려서. 그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만약에 여기서 뭐 에? 사가지고 만약에 500만 원 샀는데 여기다 또다시 500만 원 산다. 그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 그죠? 그래서 가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하려는 뭔가 보여줄 때 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 이거 고점에서 샀으니까 더갈것 같다고 욕심내서 사게 되면 단가를 너무 급히 올리게 되면 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 버리잖아요. 이 전략을 확실하게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잘 배운 다음에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짧게나마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무료에서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가서 수익을 크게 하는 전략을 가시고요. 꼭 주도주는 함부로 추세를 무너뜨릴 때까지는 팔지 않는 전략을 가셔야 여러분이 어려운 장에 이길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 40%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100%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격났으니까 잘라야 돼. 이런 식의 투자 방식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너무 시끄러워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안 되고요.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언제 잘라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역배열 정배열에 사서 역배열은 나무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 정배열만 먹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으로 가시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오늘은 말씀드리고 이 짧은 동영상이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뭐죠? 투자 전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